되는지 여러분들 참고하시는 방송 되겠습니다. 지금 매도 포지션으로 두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49.56, 두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이평선 다 역배열로 진입했기 취소 때문에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포지션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이렇게 크게 양봉이 서게 되면 거래가 좀 서야 되는데, 현재 거래가 좀 서지 않기 때문에, 분할 매수 계속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시간 주식 매매 방송 5월 30일자 300만원으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 실전 매매 방송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방송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제가 프로젝트 어떻게 잘 운영하는지 보시면서 그렇게 참고하시는 방송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죠. 먼저 전일과 오늘 상황을 보면 어저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 여기 위에는 5일과 60일 이평선 지금 저항을 받고 있죠. 50.30 가니까 밀리고 있죠. 자 하방으로는 49 대략 48.80 이 라인이 또 21선이 밑에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기 안에서 밴드가 더 좁아졌죠. 자 여기서 50.30과 49.5 이 사이에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아직까지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매일 한 분씩 정도는 지금 구독자가 늘고 있거든요. 그만큼 제가 이제 방송한 지도 한 4개월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실시간 매매 방송은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만 주식 기초 강의와 생초보 탈출기는 제가 2월부터 방송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 4개월 정도 접어들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니까 제가 더욱더 좀 책임감이 있고요. 왜냐하면 제가 올렸던 그 강의를 물론 검증을 해 보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실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제 동영상 조회를 제가 분석을 해보면 차근차근 하나씩 보시는 분이 이제 눈에 띄거든요. 제가 원하는 바도 그것이었고요. 차근차근하게 주식 기초 강의 보시면 1회부터 34회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주식 기초 다지는데 무리 없도록 제가 차근차근하게 순차적으로 방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의만 해서는 여러분들 또 믿음이 가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저를 아는 사람은 잘 모르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제가 방송했던 내용으로 실전 매매를 해서 적용이 과연 그렇게
되는지 여부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상당한 부담감이 있습니다만 제가 실시간 매매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한 점들 여러분들 좋게 좀 봐주시고, 실시간 매매 방송은 제가 리딩을 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분석해 나가고,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 때, 아니면 청산하는 타이밍 때, 음성이 나가니까 그런 부분들 돌려보시면서 좀 지루하다 생각되시면 중간중간 조금 넘어가다가 그런 부분 있으면 멘트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앞으로 또 다시 돌려서 그 부분 다시 본다든지 그렇게 좀 하시면 좀덜 지루하겠죠? 저는 지루하지 않습니다만 보시는 분들이 좀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방송 좀덜 지루하게 보시는 방법도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매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격을 안 한다 그랬습니다. 이유가 있거든요. 이런 부위에서 지지받을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이 위에 부위에 와야 제가 이렇게 수익폭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하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매수 사자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정정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매수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